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름대로 4분의 3박자 왈츠 리듬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하고 시범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박자는 왈츠 리듬인데 말 그대로 3박자예요. 한마디 내에 3박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내에 하나, 둘, 셋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이제 4분의 3박자 리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4박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리듬이 4분의 4박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뜯는다고 그러죠. 아르페지오로 하게 되면은 5, 3, 1, 2, 3, 1, 2, 3. 5, 3, 1, 2, 3. 이게 이제 4분의 3박자예요. 빨리 하게 되면은 5,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4분의 4박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런 기본 리듬을 입문하시는 분께서는 아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수분들에게는 사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너무 좀 가장 기초적이다 보니까. 그러나 또 이렇게 입문하시는 분에게는 이것이 또 소중한 어떤 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요 중에서 가장 쉬운 리듬인 그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 있죠. 그것을 앞부분은 이렇게 스트로크로 이렇게 연주하다가 뒷부분은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연주하다가 나머지 2절은 제가 그냥 내 나름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연주를 해서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좀 참고를 이렇게 하셔서 많은 발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 가시